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미국 워싱턴 DC 주변에 사시는 재미교포 송 선생님, 알려지지 않은 현자신데 이분의 전략을 소개를 해드려볼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이분은 미국에 사시고 어느 세력과도 커넥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아주 뼈아프게 하신 분이에요. 저도 까시고 변희재도 한 번씩 까시고 이동형도 까시고 김어준도 까시고 윤석열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재명에 대한 애증이 있으셔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이재명이 살아날 길 집단지성 민심을 헤아려 우선 당내의 수박들부터 처단하고 문재인을 출당시켜라.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수박들 일단 처단을 하고 문재인 출당시키면은 수박들은 더 이상 못 깨겨요, 이재명한테. 그 정도만 판을 깔아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개혁을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돌격, 앞으로 이재명이 하면 병사들이 그래도 마지못해 따라하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서 칼질하고 있어요.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은 수박들 조지라는 민심이 거의 대다수고, 그리고 상당수의 저희 같은 문사모, 문재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모임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문재인 출당까지 원하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수밖에 안 보이니까요. 문재인은 민주당의 큰 어른이 아니고 철저히 개혁을 외면한 민주당의 배신자. 아주 배신자라는 게 좀만 찾아봐도 아는데, 문재인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화 되었기 때문에, 문천지 교화 되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 채널을 발견하게 돼요. 알고리즘이 계속 안내를 하기 때문에 최종 종착역이 록봉기 김교수 채널이 되는데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천지교 광신도들이 돼서 무조건 털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털천지교 광신도들 돼서 민주당의 배신자라는 거, 밀정이란 거는 제 채널 애청자분들은 제가 선동 세뇌를 시켜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내리셨죠. 2번, 우리의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해라. 우리 사이의 조그만 차이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 혈압 올랐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누구냐, 민주당 수박들과 지지자 모두 다 합쳐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렬한 표현이 있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재명이 걸핏하면 물색 모르는 오뇨월 강아지 앉을 때마다 조짜랑하던 내세우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라는 말은 아주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이재명이 자신의 궁색함을 얼버무리려고 이 말을 자꾸 쓰면 결국은 이 말로 인해 이재명은 정치 생명 끝나고 죽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수박들을 거의 90% 이상은 징계를 내려라, 내쫓아라 원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문재인 출당까지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박들은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의 90%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워딩이었어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라는 거는. 이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출당까지 원하는 저희와 같은 강렬한 이재명 친 지지자들과 문재인 이재명 하나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수박들은 싫어하는 이런 지지자들의 작은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박들까지 끌고 가자는 건지. 문재인이 탈당할 리는 없죠. 적폐 세력들의 마지막 지령, 내각제 개헌을 완수해낼 때까지는 탈당을 할 수가 없죠. 큰 차이 수준이 아니라 이건 천지가 개벽할 자이언트 디퍼런스인데 못 고쳤어요. 절대 같이 못 가요. 내년 총선에서 한 자리 준다는 걸로 꼬시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 창출돼도 문재인이 뒤에서 또아리를 뜨고 앉아있는 이상, 연결고리 끊지 않는 이상 수박들 공천권 줘서 정권 차지해도 개혁 못합니다. 한번 수박은 영원한 수박이에요. 페이크라고 믿고 싶어요 저도. 이재명이 끝까지 지지자들까지 속이는 무시무시한 전략적 해안을 발표하기 전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3번, 당대표로서 직접 나서서 검사 몇 마리라도 탄핵해라. 검사 탄핵 법안, 이걸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검사들 탄핵시켜버려요.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민생 떠들어봐야 그냥 반향 없는 개소리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민생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요. 알아주지도 않는다고요. 중도 보수 세력들은 서민들, 민생 약자들 위해서 이재명이 챙겨줘봤자 윤석열 정권 더 길게 연명시켜줄 뿐 보도도 안 해줍니다. 언론사에서 민생은 내팽겨뒀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빨리 망하라고, 윤석열 찍은 서민들 고령자들 개피부라고 피부로 느껴보시라고 민생은 좀 내팽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민생이 개판이 나는 게 낫죠. 4번, 한동훈 탄핵에 앞장서라. 한동훈은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질러 이제는 지옥에 가기도 힘든 망종입니다. 이 한동훈의 삽질에 반사 이익을 얻어 총선 대선에 이기려고 잔머리 굴리면 이재명이 죽습니다. 한동훈 악마고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맛보기 차원에서 탄핵을 질러야 돼요. 한동훈 탄핵을 발의를 했을 때 1석 2조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반윤 세력들이 상당해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표결 통과가 됐을 때 윤석열을 탄핵을 모의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 주니어예요. 윤석열의 아바타고 윤석열과 같은 캐릭터 같은 한편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하기 전에 테스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치인들의 민심이 보이는지 무기명 투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150석만 넘으면 일단은 탄핵 발의가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판사들이 검찰 윤석열 정권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도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검찰총장 할 때. 판사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세력들이에요. 사법연수원 성적이 검사들보다 높은 게 판사 아닙니까? 근데 검사들이 설치는 세상이 자존심이 상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까지 하고 재판 정치적 성향까지 다 사찰을 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판사들의 성향 민심까지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탄핵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탄핵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탄핵도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석 2조 3조 효과가 있는 게 한동훈 탄핵을 질리는 거예요. 이재명이 복귀해서 한동훈 탄핵은 지금 적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깜빵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지키는 효과도 있고, 한동훈 탄핵을 질러서 판사들의 민심,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의원들의 민심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들도 자존심이 있는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검사보다는 사법 시스템에서는 급이 높은 게 최고봉이 판사들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칼질을 하고 설치는 꼴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판사들 민심 파악하기도 해볼 수 있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탄핵은 이재명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다섯 번째, 재임교포 송 선생님의 제안이에요. 지난 1년여간 윤석열이 팔아먹은 국권만 해도 실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뭘 더 기다릴 것인가? 그놈의 수박들 뒤에 숨어 지지자들 속이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이재명이 총선 전에 반드시 시작해야 이재명의 위세가 서고 윤석열 이후의 정치가 순조롭게 된다. 하여튼 윤석열 탄핵 전에 한동훈 탄핵으로 맛보기로 한번 해봐야죠. 절대 윤석열의 폭정, 악정, 매국질에 뒤에 숨어 반사이익으로 총선 대선을 아주 쉽게 이기려 하지 마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이는 동서고금의 철칙이다. 이재명에게 충고를 하시는 거죠. 윤석열 탄핵 전에는 한동훈 탄핵을 무조건 테스트로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원내대표도 반대해, 이소영, 수박, 김앤장 출신 애들도 반대해, 한동훈 탄핵을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탄핵 반대 못하게 민중들을 선동 좀 하세요. 우리 지지자들, 한동훈 탄핵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조지라고 어떻게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거 잘하시던 분인데. 6번, 민주당의 혁신을 마무리하되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확장할 것.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폭 확장해야 하죠. 당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치적 효능감의 제고가 극단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당의 모든 현안을 당원 전자투표로 결정하게 하세요. 민주당 혁신위 애들이 내놓은 거는 실제로 실시가 되게 힘들게 복잡하고 어렵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민주당 혁신위가 목적으로 삼았던 건 단 한 가지, 불체포 특권 포기. 요거를 계속 밀었고 관철을 해낸 것처럼 보여지죠. 이재명이 그 덫에 속아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자진해서 선언을 하게끔 했죠. 그래서 민주당 혁신위 안은 폐기해버리고 이재명이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세요. 당원들 백 믿고. 그래서 모든 거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다 개편하세요. 원내대표다, 최고위원들이다, 전자식 투표로 해킹 못하게 잘 시스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재빠르게 선거 가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해 놓고 내년 공천도 권리당원들이 공천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이재명이 밀거나 안 밀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권리당원들이 다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도 불필요하게 전투력을 소모할 일도 없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당원 당규 아주 심플하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만들라는 지적이세요. 혁신위가 혁신안이라고 어렵게 민중들 서민들은 이해 못하게 쇼지를 해놨죠. 아무 개혁도 안 할 거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가야 돼요. 법은 심플하고 알기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 당원들이 당비 내는 맛도 나고 이재명 지킴이 하고 민주당을 개혁시키는 힘이 나죠. 당원들한테 좀 떠넘기세요. 지금 권리 당원이 할 게 없어요. 무슨 청원이라고 계속 했지만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청원도 의미가 없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재명이 지금 수박 그대로 끌고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 계속 이러면 지지자들 이탈 무진 굉장히 일어나게 됩니다. 당의 당원 당규가 복잡하면 할수록 수박들이니 개파의 난립이 더 심해진다. 모든 현안은 당원들이 결정하면 아주 쉽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하, 역시 현지하세요. 알려지지 않은 워싱턴 DC의 현지 재미교포 송 선생님. 이것도 이재명에게 지적을 하신 건데 충고죠, 충고.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말 것. 이재명이 천재다라는 소리는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천재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거꾸로 갑니다. 천재보다는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역사에서 증명된 철칙이지요. 잔머리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크게 지혜와 용기와 덕을 갖추고 큰 액션을 보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시라는 지적이죠. 이재명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그래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크게 보고 가셔야 돼요. 민생 타령 계속 하시면은 지지자들은 지지할 맛이 안 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말씀 또 하시면은 우리 지지자들 뭘 어떻게 지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주시던가. 지금까지 방향성도 없고 그냥 하나가 되자는 말씀만 주구장창 하시니 단식 시작하시면서도 그 지향점 목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언급도 안 해주시고 뭐냐 이거예요. 단식투쟁에서 어떠한 소개 목적을 달성했느냐 명확히 보이는 것도 없고 동정심 정도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시면은 바로 또 해야 될 게 한동훈 탄핵을 계속 윤석열 탄핵 전초전 형식으로 맛보기 차원으로 한번 밀어붙이셨으면 합니다. 한동훈 탄핵하면 이재명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윤석열 탄핵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산하기 쉬워지지 않습니까? 회복하시고 밀어붙이셔도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다시 또 체포영장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일단 150석만 넘으면 한동훈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한동훈 탄핵에 찬성하느냐 국회의원들의 민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면 여기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들이 자존심이 매우 상했어요.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금 비판적인 스탠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할 때 판사를 사찰에 썼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법조계의 절대 존엄, 판사들을 감히 사찰을 한다고? 국정원도 못하는 짓을? 그래서 윤석열 탄핵 맞배기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탄핵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에요. 한몸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탄핵 판결을 내린다면 윤석열 탄핵도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 윤석열 판사 사찰 감찰 수사 방해 인정까지 했었죠. 2021년 10월 1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 판사 사찰하고 감찰하고 수사 방해한 거 법원에서 판사들이 인정을 했었어요.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은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100% 모든 판사들이 다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판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그 결과를 본다면 또 판사들 열받게 하는 이런 게 있었죠. 검찰이 윤석열 판사 사찰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같은 편이니까 감히 절대 존엄 판사를 사찰한 거를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할 리는 없다는 얘기죠. 오빠 꺾이지 마. 막 쓰그라.